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을 미끼로 170억 원대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 투자금의 500배가 넘는 수익을 보장하고 다른 회원을 모집하면 추가 수당을 준다고 속였는데요. 이 제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2천 명이 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동남아 밀림에서 현지 원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열립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에는 국내 방송에 나와 유명세를 탄 사업가도 출연합니다. 국내에서는 지사 사무실을 차리고 투자 원금의 500배가 넘는 수익, 그리고 35억 원 상당의 풀빌라를 15억 원에 할인 분양하겠다고 유인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읍니다. 성공한 아니 그런 사람이고 저희가 절대로 이 회사는 그분이 이렇게 있는 이상은 망할 리가 없다. 우리는 투자해서 거기에 배당금이 나오면 돈만 벌면 된다. 누구나 들으면 좀 그럴듯해요, 사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계획은 모두 가짜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3, 4억 원의 투자금을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그 없고 좀 무례한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왜 이렇게 사기를 치냐고요. 해외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기 행각에 속은 피해자만 전국적으로 2,200명을 넘고 피해 금액도 18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130여 명도 26억 원대 피해를 입었는데 이는 제주 지역 유사 수신 피해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제주에서도 오피스텔 두 곳에 센터를 만들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정보 접근에 취약한 60대 이상 고령층인데다 다른 회원을 모집해오면 회원 투자금의 5에서 8%를 수당으로 주는 다단계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 초기부터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관련자 전원을 검거하였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유사수신과 사기 등의 혐의로 1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업체 임원진과 제주지사 대표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범행계좌 40여 곳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유명 사업가의 신병 확보를 위해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확실한 수익 체계 없이 고수익을 준다거나 회원을 모집해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수법은 악성 사기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